여러분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송윤원입니다. 이번에 제가 앨범을 내게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, 퓨그가 들어있는 작품들로 구성을 했고요. 퓨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. 퓨그는 바로크 시대 때 유행했던 장르 중에 하나죠. 전개 방식은 위에 멜로디가 있고 밑에 모든 성부들이 반주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. 각 성부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장르에 속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 주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처음에는 혼자 한 성부에서 등장을 하다가 점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조인을 하게 되는 그 성부들 안에서 여기저기에 툭툭 그 주제들이 등장을 합니다. 저는 이 퓨그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또는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느꼈습니다. 여러분 혹시 게임 중에 테트리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제 기억에는 그 박스가 한 5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을 바꾸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임이죠. 퓨그도 주제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모양을 바꿔서 등장을 합니다. 그러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성부들과 딱 합이 들어맞았을 때 저는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면서 그 칸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퓨그는 바하가 최정상에 올려놓은 장르이고요. 바하 이후에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양한 작곡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서 사용합니다. 제 앨범의 제목은 Fugue On, 그래서 마치 스위치를 on 하듯이 퓨그를 켜다, 퓨그를 틀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. 베토벤, 바하 그리고 프랭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